고향에서 방한잎이 왔습니다. 방한은 배초향이라 하는 깻잎과 비슷한 식재료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장어탕, 추어탕, 해물탕 등의 비린내를 없애는 용도로 넣어 먹는데 전, 장떡으로 해 먹어도 엄청 맛있습니다. 들깻잎, 박하와 비슷한 향이 나는데 독특한 맛으로 처음에는 잘 못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준답니다. 집사람이 냄새가 싫다고 해서 제가 직접 전을 구워봅니다.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어줘야죠. 그리고 부드러운 전을 만들기 위해 쫑쫑 잘게 썰어줍니다. 우리 밀 건강한 통밀가루로 반죽을 합니다. 계란도 두 개 톡톡 깨어서 넣어주고요. 매콤한 청양고추를 넣으면 더 맛있겠네요. 입속에서 매콤한 맛이 나야 제맛이거든요. 소금도 적당량 넣어줍니다.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썰고 남은 굵은 줄기는 버리지 않고 봉지에 담아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나중에 잘게 빻아서 전 만들면 그런대로 맛이 나거든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3피스로 구워줍니다. 얇아야 맛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향이 중요하니까 적당히 합니다. 한번 뒤집어 주니까 모양이 납니다. 한번 더 뒤집어 주니까 노릇노릇 살살 향이 올라옵니다. 방아향 정말 좋은데 영상으로 전달이 잘 안되어 아쉽네요. 접시에 한 판 담습니다. 그리고 한 판 더 굽습니다. 더 노릇노릇 침 넘어갑니다. 이제 먹을 준비 끝. 젓가락으로 잘라서 간장에 푹 찍어 입에 넣습니다. 와, 방아향이 진하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매콤한 청양고추 맛까지 축해줍니다. 원더풀 원더풀 저절로 나옵니다. 자꾸자꾸 먹습니다. 막걸리가 없어서 물로 대신합니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방아전. 어릴 때 형제들과 같이 먹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내일 또 먹으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